자, 투데이 쓰기가 오랜만에 제가 15,756년 만에 이렇게 또 백발이 되지 못한 참 머리 참 양스럽다. 예, 네, 우리 신촌 러시안 스타일 프리버드 그 아직 죽지 않은 프리버드 신촌 매장 그 김기철 점장하고 오랜만에 한번 투데이스 기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투데이스 기어가 요즘에 다른 분이 하신다고요? 네, 요즘에 네. 그 베이스계 아주 큰 획을 긋고 계시고. 아, 그러시군요. 어쩌고 많은 용품도 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베이스 쪽 그 판매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그렇죠. 쇼핑몰? 네. 알모사의 대표님. 저는 예, 아직까지도 잘 쉬고 있고요. 돈벌이가 없어서 안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프리버드에서 이제 상해쇼를 갔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싸고 재미나고 그런 어떤 용품이 없을까 그래서 좀 몇 개를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기에 있는 크리스라는 놈이 있어. 크리스라는 밤에도 문자해. 하이 브라더로 한 번 봤는데 브라더리래. 맨날 계속 문자하고. 네. 자, 그래서 제가 1차로 예, 지금 4형제예요 원래는. 4형제인데 이게 돈까지 다 보냈거든. 근데 자기네가 아직 안 만들었다고 물건을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로 보내주겠다고.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일단 안 왔죠. 네, 제일 안 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하지만 우리 디자인을 싹 이렇게 리케이싱 했습니다. 야, 이게 누가 보면 이게 이거 마샬이에요. 마샬에서 나왔어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잡혀갑니다. FBI 네. 잡혀. 마샬이라뇨. 마샬이라뇨. 마샬 체라고 글씨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긴 있어요. 아, 그럼 이게 다 달라요. 이거 달라요. 그리고 블랙에 검정색 쓰면 다 걸리나? 아니잖아. 그렇죠. 아, 골든 네. 에이지죠. 블랙 걸려야지 그러면. 아니야. 예. 네. 미니 플럭. 네. 미니 플럭. 제가 장명했습니다. 디자인도 엠플레고 짝퉁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마처럼 보이라고. 아. 멀리서 봤을 때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복스에서 나온 엠플레고 있죠. 그렇죠. 예. 제일 유명한. 예. 예. 이걸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 모사에서도 똑같은 거를 F 뭐뭐 해가지고 지금 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최소 요게 유사품이 한 5개 정도는 돼요. 네, 다 중국에서 만드니까 너무 까놓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플렉시 드라이브 요 계열이 좀 괜찮겠다. 그래서 플렉시 드라이브 리드 시리즈라 그래서 잘 보세요. 미니 플러그 바이 비용두. 네, 미니 플러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어떻게 디자인 예쁜가요? 저 디자이너인 저 최진용 술주정뱅이가 요즘에 아주 7년 후에 이렇게 맨날 술만 마시는 주정뱅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리케이싱을 해서 락 유어 셀프. 야, 미니 플러그 바이 비욘드. 그래서 피처링을 뭐 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격이 한 2만 원대예요. 그렇죠. 네, 2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3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경쟁이 안 되니까. 엠플러그는 한 6만 원 하지만 네, 지금 투가 6만 원. 네, 굉장히 비싸. 사실은 엠플러그는 일본에서 만들잖아요. 예, 네, 이거는 그렇죠. 중국에서 만듭니다. 중국에서 만드니까 싸야죠. 하지만 나쁘냐? 저렴하다고. 아니, 나쁘진 않아요. 아니, 들어보니까 이 앰프나 USB 딴 데로 이거 딴 데로 빼서 들어오니까 그럼요. 이게 어차피 이 제품들이 대부분 용도가 그거잖아요. 이어폰으로 집에서 쓰나요? 이어폰으로 앰프 꽂기 힘드니까 네, 이어폰으로 연습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네. 자 보시면 딱 기타에 꽂을 수 있게 어디든 꽂을 수 있게 딱 돼 있고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 기타 궁뎅이에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기타에도 다 꽂아요. 스트랫은 여기에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텔레 같은 거 있죠. 텔레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텔레 있잖아요. 그것도 됩니다. 그게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되고 스트랫은 이런 방식. 스트랫도 이렇게 잘 어울려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공연 전에 자기가 좀 뭐 좀 손 좀 풀어야겠다 하면 됩니다. 구성품 한번 따로 볼까요? 케이스 안에. 아, 그렇죠. 네. 구성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케이스 안에 있는데 자 뭐가 있어요? 자 이거의 놀라운 점은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배터리.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USB.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기에다 딱 꽂아가지고 딱 꽂으시면 돼요. 다만 요 앞에 잭은 요즘에 많이 쓰시는 안드로이드 그 잭은 아니고요. 옛날에 많이 쓰시던 USB 충전 잭입니다. 몇 핀인가 그 이름이 있는데. 네. 아니, 네. 제일 흔하게 쓰는 디카. 거예요. 네. 디카 그런 데 많이 같은 데 쓰는. 거예요. 뭐 요즘엔 그런 것도 그 안드로이드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안드로이드에 돈을 줘야 되나? 그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USB 딱 꽂고 그다음에 뭐 있어?
이거 억수선. 이거 억수선 사는데 내가 3,000원 들었거든. 3,000원 세이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에 쓰냐면요. 여기 보면 억스인이 있습니다. 뭐 했어? 그치. 이거 핸드폰. 핸드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백그라운드를 깔고 딱 백킹 트랙 같은 거 연습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폰. 헤드폰 여기 딱 꽂아서 혼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에 들어있어. 이게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 복수사에도 없고 없죠. 이 비슷한 무리에도 이건 없어. 내가 보니까 나오는데 이건 따로 판 건 것 같아. 따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 우리는 그렇게 사기꾼 집단이야. 여기에 딱 이렇게 W잭이라고 하죠. 예. W잭. 네. 이거 나 있으면 뭐 있냐면은 이거 그 뭐죠? 그 영화 그 뭐야? 이번에 유행했던 영화. 비긴어게인. 거기서 보면 둘이 뭐를 해? 음악 같이 듣잖아. 딱 제 꽂은 게 딱 해서 연인, 둘이 여행 갈 때 딱 꽂아서 음악 들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예. 다만 중요하실 거는요. 이어폰 성능이 똑같으셔야 돼요. 이어폰 성능이 너무 좋고 나쁘면 한 사람은 귀 찢어지고 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고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이어폰은 둘이 똑같은 걸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자기보다 기타 레슨 같은 거 받을 때 앰프 같은 거 켜놓지 않고 이걸 켜서 자 한번 해봐.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듣는 거예요. 아니면 썸 탈 때 여자분하고 딱 해서 그런 걸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기타에다 한번 꽂아서 잠깐 그러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이제 이거 기타에 꽂는데요. 자, 보시면은 폰 있죠? 폰 단자. 폰 단자에다가 그 젠더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쓰던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있냐면은 5.5 케이블에 그 3.5로 가는 젠더를 꽂아서 여기에 꽂으시면 돼요. 여기 폰에. 폰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볼륨하고 톤하고 드라이브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드라이브 톤 볼륨인데 꽂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드라이브 톤 볼륨인데 이걸 드라이브를 좀 낮춰놓으면요 나름 클린 톤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클린 톤이 나와요. 이건 지금 저희가 앰프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거 헤드폰으로 들으면 이거보다 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깨끗하죠? 한번, 예,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이런 어떤 드라이브를 줄이면은 이런 클린 톤이 나오고 그러다 이제 드라이브를 만빵을 딱 하잖아? 자, 하이 세. 너무 커? 이게 만약에 하이가 너무 세다 그러면 좀 줄여 톤을 자, 톤 줄여봐 해봐 쳐봐 이거 행복하잖아 이거는 손의 가볍성이 좋아. 해봐. 좋다.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먹먹해. 너무 먹먹해. 됐어. 이게. 이 앰프보다 좋은 것 같아, 소리가. 이 앰프 드라이브보다. 야, 이게. 이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연결해서 듣잖아요. 아, VO 음수보다 낫습니다. 아, 그럴싸해요. 네, V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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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티지 오리지널 스펙. 그거보다 낫습니다. 그럴싸하다가 뭡니까? 그럴싸하다가. 그럴싸하죠. 이 정도면. 그럴싸하죠. 그렇죠. 아이, 뭐, 2만원대인데. 이 정도면 네. 훌륭하잖아. 자, 이거 3,000원. 1,500원 이것만 해도 이거 남는 장사 아니에요 이거 그죠? 좋습니다 남는 장사 우리 이거 진짜 흙 파서 이거 남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메리트 있어요 네, 네. 이거 그래서 뭐 연습 되고.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거 피크 기타줄 해서 한번 이렇게 딱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거 비싸지 않게 15W 앰프 같은 것도 아파트 같은 데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못해 못해 네. 그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복스에 이거 왜 비싸? 15W 거랑 가격이 똑같아 6만원이야 이거 기타랑 사면 내가 싸게 줄게 비욘드에만 붙여야지 전상품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상품에 붙이는 걸로 하고 자 하여튼 요 이름은 헤드폰 기타 앰프고요 저희 미니 플러그입니다 미니 플러그에서 저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미니 플러그 이렇게 신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2만원대 미니 플러그 나왔으니까 한번 그냥 사보세요 아 뭐 2만원 뭐 소주 두병 먹지 말고 이거 한번
3대장. 네, 기타에도 네.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묶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네, 네. 아, 그냥 앰프, 단품으로도 앰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시면 돼요. 네, 사실 때가 사셔도 돼요. 그렇죠. 자, 이튼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